오늘 9월 원래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경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로 3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추수꾼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5절 말씀을 보니까 앞으로도 넉 달이나 더 남았어요. 추수하려면. 그래서 너희들이 제자들이 넉 달이나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앞으로 4개월이나 남았는데 예수님은 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아직 추수 때가 넉 달 남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지금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오늘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뿌리는 자가 열매는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뿌리는 자가 반드시 이 순고에 땀을 흘려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뿌리는 자의 수고, 거두는 자의 수고가 각각 다를지라도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고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내가 안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은 것만 거두면은 관계가 없는데 내가 안 심어 놓았는데도 추수는 가서 해주어야 해요. 저는 농사를 지어봤어요. 학창시절에 다른 사람은 대학 다닌다고 그냥 시내에 나가서 커피나 쪽쪽 빨아 마시고 있을 때에 저는 농촌에 와서 들어와서 못줄을 잡고 김을 메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봤어요. 농사는 뿌리는 자가 있고 또 김을 메는 자가 있고 나중에 거두는 자가 있게 돼요. 모든 식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먹을 걸 거둘 때 가을에 가서 들녘에서 거둘 때에 반드시 봄에 씨를 뿌려서 거두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너희들이 씨를 뿌리는 수고를 안 했는데도 내가 너희들 거두러 보냈다 이거야. 그때 보면은요 내가 씨 뿌렸으니까 나 혼자 거두는 게 아니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품앗이를 해서 같이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씨를 뿌리는데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씨를 뿌린 노력에 함께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그런데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못밥을 잡숴 보셨습니까? 얼마나 맛있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 일에 동참하지 않은 저 안동네에 있는 이렇게 이상한 발걸음을 하는 사람까지 그 못밥이 그리워가지고 들녘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일 세상이 끝난다고 그러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일을 세 번씩이나 겪고 나니까 언제 갈지 모르니까 늘상 종말 신앙을 가지고 내 인생이 끝난다면은 그냥 이렇게 끝나져서는 안 되기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 오늘 본문 말씀에 짧은데도 36절에서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동역자들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세계를 열린 선교 방송 시청자들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은 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뿌리는 자 거두는 자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계절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사계절을 창조했다고 신학교 강단에서 얘기하니까 그게 성경에 있는 소리입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따 너 똑똑하고 잘났다. 그래 모든 것의 시작은 창세기에 있어. 창세기 펴봐. 그것도 멀리도 가지 말고 창세기 1장에서 펴보라고. 창세기 1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이 광명체들이 있어.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요.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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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계절을 주셨어요.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고 했어요. 밤낮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어? 이루게 하셨다는 거. 말씀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당신의 닮은꼴로 우리들을 인간을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원래 히브리어의 말씀의 의미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다 붉은색으로 조금 더 너무 만들 때 너무나 빨리 많이 구워가지고 흑인이 되어버렸고 너무나 적게 구워가지고 백인이 되었다고 우스갯소리를 합니다만은 그건 성경 우스갯소리예요. 글자 그대로. 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의 의미로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계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연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 중에 걸작이에요. 우리의 이 가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삼라만상을 보세요. 신비의 사계절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특별히 봄에는 싹이 틉니다. 여름에는 잎이 무성합니다. 가을에는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을에는 오늘도 날씨가 밖에 너무나 화창하고 좋아요. 저쪽 아랫역에서는 지금 태풍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막내 아들 녀석이 해군에 있는데 비상에 걸려가지고 태풍만 오면 비상에 걸려가지고 애비한테 오고 싶은데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태풍 때문에 못 왔는데 이번에도 올라고 폼을 잡았는데 비상이 걸리는데 어떡해. 육군은 태풍 와도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미리 준비만 좀 하면. 그런데 해군은 달라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변 환경이 태풍을 한번 뒤집어지면은 다 날아가고 배가 뒤집어지지 않나. 뭐 갖다 제대로 고정을 시켜야 하고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을 높고 파란 하늘이 있습니다. 오색찬란한 단풍의 계절이에요. 여러분들 가을철 되면은 뭐 설악산 단풍이 좋다고 그러고 내장산 단풍이 좋다고 단풍 구경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금 물결이 술을 놓고 있는 그러한 오곡백과의 들녘을 보면은 그냥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신비의 예술 작품의 하나예요. 오묘한 조화입니다. 싱그러운 결실의 계절. 이 가을이 바로 축복의 계절이에요. 축복의 계절이에요. 근데 축복의 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따먹고 말아볼 거냐.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을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가을에 결실의 계절이지요.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첫 번째로 이 가을에 결실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라. 이런 말씀을 줄 수가 있어요. 결실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라는 거지요. 천지만물은 때를 따라 움직입니다. 아무 때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원래이니까 오늘 여기 모인 거예요. 아무 때나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날 때가 있으면 또 죽을 때도 있는 거예요.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도 있는 법이라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이 항상 슬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여요. 때를 따라 세상 만물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순응해요. 그때 맞춰서 생육해야 해요. 가을 곡식의 열매는요, 풍성함을 자랑하는 때를 따라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 중국에 중국이란다. 저기 그 육아의 명심보감의 그 서책에도 보면은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여기서 하늘천자는요,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자는 흥한다고 그랬어요. 그들도 하늘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천자 바로 순천이란 말은 순행으로 때에 맞게 행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때에 맞게 행한다 그 말이에요. 씨를 뿌릴 때가 되면 뿌려야 하고 거두어들 때가 되면 거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때를 따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은요, 이 방송을 불신자들도 많이 듣더라고요. 전화가 와요. 또는 전화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밴드를 한 30여 개 밴드를 관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설교 말씀을 전부 다 올립니다. 일주일에 한 3편 내지 4편 가까이 되는 설교를 다 올려줘요. 연락이 와요. 보니까 저는요 무시 어쩐데 하면서 기독교 신자가 아닌데도 이 방송을 들어요. 여러분들 CTS나 CBS 방송을 기독교 신자만 듣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불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주어진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명심보감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 말을 바꿔놓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행하면 흥하고 성령이 아니고 악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악령은 바로 마귀, 사탄, 귀신 같은 것들이에요. 거기에 악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망하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유아에서도 그런 고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선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로 성경은 어느 때라고 분별하라고 하느냐, 지금은 자다가 깰 때로 분별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빛의 갑옷을 입을 때로 분별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추수 때라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작은 입술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그 목사 될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근거 없는 얘기만, 아이고 얼마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별스럽게 많이 알아가지고 그냥 교수들을 괴롭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근거를 딱 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랬어요. 자다가 깰 때래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빛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말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으면요, 제가 군 출신이라 그런데 군복을 입는데 그 군복이 갑옷 같은 거예요. 따져보면은 화살이 못 들어요. 총알이 못 들어요. 갑옷 총알바지 속에다가 총알바지 하는 그것을 안 하고 갔다가 제 동기생이 월남전에서 총탄에 맞아서 중위 때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지금도 현충일이 되면 그 친구를 위하여 내가 갈 자리에 그 친구가 갔기 때문에 지금도 그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하는 이야기.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어둠이라고는 악이, 사탄, 귀신들,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빛이요, 여기 불을 다 끄고요. 이 스마트폰이 참 기능이 좋아요. 이게 후레쉬 기능도 다 있단 말이에요.
컴컴한 칠흑 같은데 어두운데 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후레쉬를 켜고 가서 뭘 찾고 그러잖아요. 초를 키려는데 불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 항상 버리마트에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빛이 들어가면은 어둠이 물러간다 그 말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마태복음 13장 39절에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마지막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을에 깨어 기도할 때로, 빛의 갑옷을 입을 때로, 마지막 추수할 때로 분별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을에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지혜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식물은 싹이 트이고 잎이 무성한 것은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 위함이다. 범사에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목적이 다 있어요. 보니까 이 조그마한 녹음기가 녹음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들고 있는 이 마이크가 음성을 확대시켜주는 그런 목적이 다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목적 없는 것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어요. 특별히 목회 통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로서 사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어떤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명을 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희 교회 이름을 새생명교회라고 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이루시는 선행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민이 되게 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참된 충성을 다하는 일꾼으로 삼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과실을 많이 맺는 주님의 제자로 삼기 위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다섯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성경의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선행을 위해서. 그런데 악행을 하는 자들은 도대체 무슨 자들이나 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개역성경에는 선전이라고 그랬고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선포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선포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선전하지 말고 선포해버리라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찌어다 하면 광목사 고침받았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자마다 고침받을 찌어다. 믿음대로 될 찌어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 바로 선민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선민이에요. 이스라엘만 선민이 아니란 말입니다. 디도서 2장 10절에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주님의 제자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주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제자로서 사명을 또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열매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대요. 그런데 너희는 바로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 되려는데 열매도 안 맺고 와서 건들건들 빈들빈들 하면서 적당히 아니오시다 하는 거예요. 열매 충실하게 맺으라는 거예요. 가라지 맺지 말고 쭉정이 맺지 말고 알고 그건 천국 국간에 드린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원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콜링, 하나님이 콜링. 우리는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아픕니다. 내 췌장이 아픕니다. 내 담이 아픕니다. 내 간이 아픕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콜린과 다른 거예요. 요즘에 방송에서 콜린갓이 대인기를 치고 히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도 해요. 특별히 사명자들은 철두철미하게 부르십니다. 이미 장세전부터 사명자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이 가을에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주님의 뜻을 세워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의 목적에 우리가 응답해 줘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콜링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을 드려야 한다는 얘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가을에 수확과 결산의 지혜를 깨달아라. 수확과 결산의 계절이죠. 가을이 각종 곡식이 익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편으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과 염소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양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받을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염소들은 쭉정이가 돼서 마귀와 사탄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쭉정이가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 행함에 열매가 있는 그런 알곡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요 수확을 하고 결산을 하는데 수확의 결산 3대 원칙이 있어요. 3대 원칙이 첫 번째가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이에요. 안 심고 거두려고 하는 건 그건 얌체 중에 얌체지요. 그렇잖아요. 원리가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얘기 뉘앙스는요 안 심으면 못 거둔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선에서 선을 내고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지금 내 속에 예수님이 가득해요. 성령님이 가득해요. 그래서 지금 빛으로 내 입술을 혀를 통해서 토해내는 것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귀가 없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귀를 나발을 들고 있으면은 못 받는다 하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뿌린 분량대로 거두어요.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수고, 자기 수고 노력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이 가을에 수확과 결산의 지혜를 깨닫고 행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 원래는 더군다나 원래로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추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짐코자 합니다. 세 가지를 결실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둘째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셋째로 수확과 결단의 지혜를 배워서 추수꾼의 사명 감당하기로 우리 모두가 다 다짐하자 그 말이에요. 특별히 목회 동역자들은 나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잘 쳐야 할 사명감 그 직분으로 차고 넘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추수꾼으로서 첫째 결실의 때를 분별하고 또 맡은 돌체로 맡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셋째 수확과 결산으로 전도의 결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시청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